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방송 생활했는데 이거는 떨리네요. 아, 비 내린 하늘은 사랑이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역할을 적절히 할 수 있나. 저희도 첫 경험을 좀. 죽으라! 죽으라! 무서워! 죽으라! 야 어디야 여기가? 야! 자,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경험 공작방사에 가져가라고. 자, 갖다 주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첫 경험 공작단, 우리 공작 여러분들의 어떤 오늘 공작이 또 어떨는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궁금해요. 예, 지난 편에 그 이어서 또, 예. 우리 내 생애 이거, 우리 내 생애 이거,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꾸 내 생애 봄날, 내 생애 봄날은 간다라고 자꾸 헷갈려요. 예. 프로그램이 4회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제목을 헷갈려 한다면 진짜 프로그램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줄이세요. 너무 다정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게 세계인데 뭘 죽여요. 현민이는? 저요? 넌 이방인이야 이거야. 넌 이방인이야 이거야. 에이 당... 당도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또 나가. 또 나가. 내가 볼 때는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네. 뭔데요? 어? 나도 내렸어요. 근데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물어보잖아요. 네. 그냥 어려운 질문인데 아빠가 물어보면 아빠 앞에서 아빠가 좋다. 엄마가 여쭤보면 엄마 앞에서 엄마가 좋다. 두 분이 동시에 물으면 두 사람 다 좋다. 형 그러면 아는 형님이랑 이거랑 어떤 게 좋아요? 저는 이게 훨씬 좋죠.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가 제일 좋죠. 아 형님 네. 비교도 하지 마세요. 아 진짜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됐어요. 지금은 연애를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나는 신랑이 딱 준비돼 있고 신랑이 딱 있고 그냥 바로 하면 돼. 와. 와 이쁘다 진짜. 이쁘다.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준비한. 오늘 그 복장을 입고 하실 거예요. 바로 웨딩 헬퍼입니다. 웨딩 헬퍼입니다. 아~ 제가 연예인 하면서 샵에 많이 가는데 주로 이제 신부 메이크업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거의 뭐 한 20년 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고민이 똑같고 긴장하는 그 순간이 똑같고 그들한테는 처음이지만 저한테는 늘상 보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 저거를 옆에서 경험이 좀 있는 내가 좀 도와주면 재미있겠다. 그들한테도 좀 도움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은 그냥 막연히 예전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누나가 웨딩 플래너. 예. 결혼 전에 뭐 스드메라고 하죠. 드레스, 메이크업, 스튜디오 이런 거 같이 상담해주는 걸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는 또 제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좀 뻔할 것 같고 예. 좀 새로운 경험을 생각해본 결과 저 헬퍼가 나온 거죠, 결론. 예. 예. 그 치피 지금의 백전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결혼식장 알아야 돼요. 그래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웨딩 플래너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것도 다 그 어떤 일환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신랑 신부 입장. 빰빰빰빰. 하나 둘 셋 하고 내려놓고. 근데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신부가 속이 다 보였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너무 많이 올리면 다리가 보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앞에 가서.
한 번 더. 네. 헬퍼 얼굴이 보이면 안 돼요. 그림자처럼? 얼른. 그쵸, 그쵸. 네네, 이렇게. 아. 왜냐면 요즘은 본식 사진을 찍으니까 저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사진에 계속 나오네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나가고 하고. 네. 왜냐면 방송하신 분이라서 고개를 숙일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게 힘들더라고. 야, 너무 할 게 많네. 너무 많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12개를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도 가능할 텐데. 징후가 12가지 정도 되나 봐요. 그렇죠? 네. 이거 순서대로 이걸 내가 진행할 수 있을지는 나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거 진짜 이색적인 거 한번 봐봐요. 이야, 이걸 다 외우고 가야 돼요? 글랑 신랑 신부 혼주들 의상까지도 사전에 점검을 다 하네요. 그럼요. 신랑들은 너무 긴장하면은 입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입 스프레이 이런 것도 네. 다 챙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부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제일 특별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부가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게끔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특이한 게 있네요. 특이한 게 있네요. 뭐예요? 신부가 늦게 도착 시 대신 신부 입장을 해준다. 뻥치지 마세요. 예, 뻥이에요. 나 진짜인 줄 알았잖아.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 줄 알았어, 나 지금. 아이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단장님, 부단장님은 결혼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웨딩 헬퍼 임호분 기억나세요? 이게 잡을 드레스가 없었어요. 네? 와이프가 미니 아~ 드레스를 입어서 그냥 앞쪽에만 계셨지 뭐 이렇게 들어주고 이게 할 게 없었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신랑 신부가 진짜 네. 지금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게 흐름에 팡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처럼 생각이 안 나요. 아, 진짜 진짜 프로같이 상황을 다 받았는데. 맞아. 그죠. 아, 생각이 안 날 정도면 정말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아니 근데 우리 식이 5시인데 왜 이렇게 일찍 가? 근데 왜냐면은 5시 식인데 우리 때문에 늦출 수 없으니까 미리 스탠바이.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그러니까 안 되지, 안 되지, 그럼. 그 누나가 표정이 지금 생각이 많아. 아 근데 그 신부는 정말 걱정되겠다. 내가 와서 이걸 해준다고 하니 얼마나 그 신부는 걱정되겠어. 아 진짜 식장으로 가는 거네. 네네. 와. 진짜 한 커플이 결혼하는 식장에 아, 가는 거지. 원래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했지 않습니까? 예. 소윤 씨도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결혼하려고 조체험하시는 분은 거의 없지요. 그렇죠. 이제 정말 누나의 역량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 어우 부담스러워. 눈이 결혼식에 흔하네. 부담 주네. 부담을 줘도. 나 이 일이 처음인데 진짜. 네. 왔다 왔다 왔다. 몇 층 가요? 몇 층? 그럼 어디로 가? 웃음이 없어졌어 누나. 진짜 진지하게 지금 와. 나 망했다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남의 결혼식에 이거 진짜 민폐 끼치면 어떡하나. 엄청 그때 완전 떨었어요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막막하더라고요. 아우 내가 결혼하는 것 같아 느낌이. 아 왜냐면 친구 결혼식 도와주러 가는 느낌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진짜 아니, 친구 결혼식 도와주는 것 같아요. 동생 결혼식 도와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분 네 저분들입니다. 아 좋겠다. 예,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페셜 데이잖아. 특별한 예, 날이잖아요. 예.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렇게 본식 전에 웨딩 촬영을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예 몰랐어요. 다행이다. 드레스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래도 저 지금 살짝 만져줘야 돼요. 네, 네. 지금 옆으로 할까요? 만져주고. 지금 해드릴까요? 베일도 한번 만져주고. 이 베일은 나 모르겠는데 사실 그냥 펴서. 지금부터 투입입니다. 베일 이렇게 한번 만져주고. 아, 이렇게. 웨딩 촬영 사전에 하는 것도 엄청 일인데 저거. 그리고 빨리 빠져야 돼요. 촬영해야 되니까.
촬영해야 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에 천천히 이렇게 한 다음에 얼른 뒤로 빠지. 두께를 아 지워줄게요, 지워줄게. 자 이모님 드레스 좀 펴주세요. 아 네네. 네. 아 이모님. 보통 헬퍼 이모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드레스가 그래도 끝이 많이 길지 않아가지고 저를 뭘 믿고 이렇게 결혼식에 저를 어떻게 믿고 진짜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긴 할 거예요. 자 너무 돌리지만 조금만 더 덜 돌릴게요. 촬영합니다. 하나 둘.